그 다음에 이제 기전원거라는 게, 우리 전원생활 때 그 시지요. 보시죠. 소, 무, 적, 소군하고 성본의 구산이라. 소 자는 젊어서, 그죠? 어려서. 젊어서부터 무, 적, 소군. 속운이라는 것은 속기라는 말이 있지요. 속기. 왜? 촌티. 그 또 속기라는 말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돈만 밝히고 영악한 사람들을 속군이라고 해요. 소군에 적합하지 않았고 성본의 구산이라. 네, 본성이 본래 저 구릉이라든지 산을 좋아했노라. 오라 진망중하여 잘못 진망중 티끌 같은 저 그물 속으로 떨어져서 일거 30년이라 한번 거기에 발을 디뎌놓고 가보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. 여기 진망중이라는 것은 벼슬을 한다, 출세를 한다, 뭐 공직에 나간다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. 기조 연구림하고 치여사 구연이라. 이 구절이 정말 멋지지요. 기조는 연구림하고, 이 기조라는 게 새장 속에 갇힌 새예요. 새장 속에 갇힌 새는 옛 숲을 연모하고 옛 숲을 그리워하고, 치여는 연못짓자인데 연못에 갇힌 그 물고기는 사고연이라. 옛날 자기 놀던 넓은 그 연못을 그리워하더라. 그렇듯이 도현명 자신이 젊어서부터 구산, 저 언덕백이라든지 산을 좋아했다 이거예요. 개황 남야 제하야 수졸 귀 원전이라. 개황, 저 황무지를 개간해서 남야제, 남쪽에 평야에게 널찍하게 이제 동토를 이루어서 수졸 귀 원전이라. 이 졸자는 이게 우리 치졸하다, 옹졸하다 그런 말을 쓰는데, 여기 졸자는 겸사로 쓰여서 자신의 본성, 아직 개발되지 않은 본성을 지켜서 귀 원전이라 전원으로 돌아가련다. 가보면 상황이 이렇다는 거지요. 방택 십여묘요 초옥 팔구간이라. 방택, 이 작은 집은 십여묘, 십여묘니까 한 200평쯤 되나요? 그죠? 한 십여묘의 작은 집을 짓고 초옥 팔구간이라. 초가집이 방이 8칸이나 9칸짜리 조그마한 가족들이 둘레둘레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겠노라. 유류는 후첨하고 도리는 나 당전이라. 그 유가 이게 느릅나무 유자인가요? 느릅나무와 포도나무는 후첨, 그 뒤, 이 집 뒤 처마를 이렇게, 처마에 이렇게 그림자를 비춰주고, 도리, 복숭아, 나무와 오얏나무, 즉 과실나무죠. 과실나무는 나 당전이라. 마당 앞에 펼쳐 있구나. 에 원인촌이요 의의 허 이연이라. 에 원인촌, 사람들이 사는 저 동네와는 에는 좀 아련히 좀 멀리 떨어져서 아련히 떨어져 있고, 의의 허리연이라. 허리는 이게 이제 옛날 집터예요. 마을 집터의 연기가 의의하구나. 이게 저녁 때 밥 짓는 연기가 축 깔려올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. 또 사람 사는 맛은 뭐지요? 개 짖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. 구패 심 항중하고 개명 상수전이라. 개는 개구자니까 개는 깊은 그 동네 항자에게, 동네 골목길 항자예요. 깊은 동네 골목길에서 지저대고. 개명 상수전이라. 닭은 뽕나무 밭머리에서 울고 있구나.
이게 원래 그 오밀주택의 수지 이상이라서 옛날에 다 조그맣게 집을 지어도 전부 뽕나무를 심는다 했으니까. 네. 호정부 진잡하고 허실유 여한이라. 이 두 구절도 정말 멋진 표현 같아요. 호정. 이게 집 호자하고 문문자가 다른데, 문문자는 대궐문이라서 쌍문이고, 호자는 개딱지 같은 작은 집이고, 작은 쌀인문이에요. 작은 문이에요. 작은 문 열고 들어간 그 마당에는 무진장. 응? 그 먼지 같은 섞인 것이 없다는 거 뭐예요? 잡스러운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고, 허실엔 텅 빈 집에는 유여한이라. 남은 한가로움이 있도다. 그렇잖아요. 사람도 구하지 않고 바쁘게 할 일도 없으니 한가롭기만 하거나. 구제 반용디라가 부득 반자연이라. 오래도록 반용디. 반용이라는 것은 이 반자가 매달아 놓은 거고, 농자는 새장 농자예요. 새장 같은 저런 생활 속에서 매여 있다가 또다시 자연으로 돌아왔구나. 이제서 자연으로 돌아왔구나. 그런 시예요. 다시 한번 쭉 연결해 볼게요. 소무적소분하고 젊어서부터 속기가 속기에 마땅치 않았고, 성분 내 구산이라 내 본성이 애시당초 언덕이라든지 산을 좋아했노라. 오락진망중하여 잘못 쳐 티끌 같은 그물 속에 빠져서, 즉 새 속에 빠져서 일거 30년이라 한번 거기에 빠진 지 30년이나 흘렀구나. 기준은 연 구림하고 새장에 갇힌 새들은 옛 숲을 그리워하고, 지연은 사구연이라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고기들은 툭 터진 연못을 그리워하는구나. 개황 남야제하야 수졸 귀원전이라. 저 황무지 남쪽 들판을, 들판과 맞닿은 곳을 개간해서 수졸 귀원전이라, 본졸, 본성을 지키며 전원으로 돌아왔노라. 방택 십여 묘요, 사방으로 이게 집이 십여 묘나 되는 작은 집을 짓고, 초옥 팔구간이라, 초가, 이 방택이라는 것은 집터가 십여 묘라고 봐야 되겠네, 그죠? 십여 묘의 집터에 초가집 팔구간을 지었노라.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. 유류는 후첨하고, 느름나무와 버드나무는 뒷처마를, 처마에 그늘을 만들어주고, 돌이나 당전이라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는 집 앞에 심어져 있구나. 애원인촌이요, 아련하기도 하구나. 사람들의 인가요, 의의 허리연이라. 의연하게 텅 빈 연기가 깔려 있구나. 구패 심항중하고 개는 깊은 동네 골짜기에서, 아니 동네 길거리에서 지저대고, 개명상수전이라 닭은 뽕나무 밭 머리에서 울고 있구나. 호정에 무진잡하고 그 집 마당에는 속딘 사람들이 없고 드나들지 않고, 허실엔 유여하니라 텅 빈 집에는 한가롭기만 하구나. 부재 반룡리라가 오래도록 매달아 놓은 새장 속에 살고 있다가 부득 반 자연이라. 이제사 자연으로 돌아왔다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소무적 소군하고 성본의 구산이라. 오락진망중하야 일거 삼십연이라. 기조이련 구리
사구연이라 개황남야제하야 수졸귀원전이라 황택시변유의 초악팔구간이라 유려음후천하고 토리나항전이라 애원인촌이요 의허리열을 구패심항중하고 개명상수전에 호정무 진잡하고 허실유여하니라 구제